덩그러니 놓여있는 비닐하우스가 연구소랍니다. 짜잔, 한번 들어와봐요. 네. 이거 뭐 그거네요. 이거 뭐야? 인삼인데, 인삼. 예? 장래삼입니까, 인삼입니까? 내 개인 인삼 연구소지. 인삼 연구세요? 유기농 인삼. 비닐하우스 안에서 인삼을 키운다고요? 더군다나 유기농으로? 인삼은 검정 그늘막 안에서만 키우는 거 아니었나요? 어이구, 이거 정말 연구소가 맞긴 한 것 같은데. 이게 예. 연구소라는 게 뭐 농촌진흥청에서 박사들이 해놓은 것만 연구가 아니라 예. 나 같은 사람도 뜻 있는 사람이 예. 건강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. 지금 요즘 뭐 인삼도 여러 가지 뭐 농약을 많이 줘서 좀 말이 많은데 예. 나는 좀 진짜 몸에 해롭지 않고 인삼의 진짜 효능만 먹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아,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. 그래요. 그럼 인삼 연구는 몇 년 하셨는데요? 지금 3년째. 이게 3년 근이거든. 아, 그럼 농약 안 치시는 거예요, 그거? 농약 안 치고 비료도 안 주고 여기다가 이제 예. 3년째 내년 봄쯤 되면은 예. 계획이 이제 부엽토를 여기다 갖다 한 10cm씩 15cm씩 쫙 갖다 깔아줘. 예. 그럼 산하고 똑같은 환경이 되는 거야. 야, 지금 3년 근인데 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?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어. 요거 하나 네. 해볼까요, 이거? 네. 예? 요거 좋네, 요거. 한번 해볼까요? 예. 자, 이거는. 뭐 호미로 캐기로도 아깝지. 그러니까. 이렇게? 이거 지금. 이거는. 몇 주 정도 돼요, 지금? 아이고, 밑으로 안 빨아가면 밑으로 못 뻗네, 이게. 아유, 뚝뚝 끊어지네. 이게 뿌리가 이렇게 발달하게끔 돼 있어요. 예. 이게 바로 3년근 유기농 인삼입니다. 야, 형님, 이게 인삼치고는 엄청 작네요. 3년 지났으면, 3년 같으면 이거 배는 돼야 되거든요. 작을 수밖에 없지. 자연 그대로 만든 게 그게 자연이지. 그게 잘 낫다, 이거죠. 네. 그 이유가 대신 있네. 크진 않지. 산삼이 100년대 때는 산삼 캐봐야 이 정도 될걸. 그렇죠. 뿌리만 길지. 네, 조금만요, 그냥. 그게 그 원리지. 이거를 자연 환경에서 잘 만들어주면 얘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뭐 10년도 갈 수 있다 하는 게 내 생각이야. 그래서 이게 10년근까지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자, 인삼. 동생이 먼 데까지 또 왔고 예. 3년 동안 연구한 거지만 은 그래도 기왕 캤으니까 예. 동생 건강으로 해서 하나 내 선물할게. 괜찮겠습니까? 아이, 동생도 이렇게 왔는데 좋아하지. 아이고. 마다하지 않고 바로 생수 목욕해주는 김옥원 한의사. 야, 완전히가 더 효과 더 좋습니다. 아, 향기가 좋네. 아, 향이 더 두 배네요. 네. 과연 그 맛은 어떨지. 씹는 모습만 봐도 인삼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. 야. 약간 쌉쌀하면서도요. 더 쓴맛이 강하고. 쌉쌀한 맛이, 그러니까 침이 쫙 고이네. 인삼 향도 높고. 예.